SH 골드시티 토크쇼 진행을 맡은 공빠TV 공빠입니다. 골드시티 토크쇼는 SH의 다양한 정책들과 공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SH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원동 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원동입니다. 저도 처음 골드시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골드시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업일까요?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사는 도시. 네. 그것을 골드시티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네. 은퇴 이후 삶을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지방으로 이주를 할 때 골드시티에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예. 본인이 거주하던 집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예. 청년들에게 재공급하는 그런 순환형 시스템이라고. 골드시티가 왜 필요할까요? 골드시티는 지방의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으로 꼭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로 예. 올라온 우리 20대 청년들이 34만 526명이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 골드시티야말로 이런 우리 청년들의 수요를 또 받아들여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골드시티를 건설하면 네. 우선 수도권과 서울의 네.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고 네. 인생 2막 3막을 사는 분들이 지방에서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고 지금처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폭등 현상이나 네.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꿈들을 꼽았을 것 같은데 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골드시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골드시티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제공되는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의 주택을 네. 우리 공사에 50%로 매각하고 50% 지분은 연금 형태로 주택 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지방에 내려가서 스마트팜이라든지 골드시티 안에서 네.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 문화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네. 한다. 이주자들에게 딱 맞춘 맞춤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정되어 있는 골드시티는 어디인가요? 작년 11월에 서울시장님하고 이 강원 도지사님이 네. 협약을 맺어서 네. 강원도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삼척 그런 정도는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채널 특성상 실버타운 찾아서 강원도도 가봤거든요. 아, 예. 거기 갔다가 삼척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예. 거기 바다도 멋지고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인데 그곳이 후보지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강원도지사님께서 네. 삼척은 이 겨울에는 온화한 기후, 네. 여름에는 또 아주 서늘하고 시원한 이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이제 작년 11월에 그 협약식을 통해서 골드시티가 알려지면서 네. 골드시티를 같이 함께 하자 네. 이런 제안들이 왔는데 네. 아직 법 제도가 좀 정비가 필요하고 네. 그냥 빠른 속도로 확산은 쉽지 않은데 네. 저희가 그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원동 사장님과 함께한 골드시티 토크쇼 이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골드시티가 무엇인지 전부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버타운의 진심이신 봉빠TV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골드시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H의 공식 유튜브 채널 SHTV에서는 골드시티와 관련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골드시티를 응원하는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선물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골드시티 토크쇼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